네, 한편 태풍 볼라벤으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완도 조약도 앞바다에서는 캄보디아 화물선의 좌초로 벙커 시유가 유출되면서 방제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태풍으로 이미 양식장이 파손된 데다 추가로 기름 피해까지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볼라벤으로 강한 비바람이 휘몰아치는데도 해양경찰의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닷가에 좌초된 선박과 연결한 튼튼한 줄을 타고 중국인 14명 등 선원 16명이 아슬아슬하게 한 명씩 빠져나옵니다. 선원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지만 좌초 당시의 충격으로 연료탱크가 파손되면서 실려있던 벙커 시유가 새어나왔습니다. 닻을 내렸음에도 2km 넘게 떠밀려온 선박 주변은 온통 기름 범벅입니다. 사고역에 가까이 가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심한 기름 냄새가 진동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미역과 다시마를 주로 생산 지역으로 생활의 어민의 터전입니다, 여기가. 이게 물론 청소 작업도 물론 힘들었지만은 앞으로 우리 가서동의 생활 어민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방제정과 경비정 등 선박 10여 척을 동원해 대대적인 기름띠 제거에 나섰습니다. 사고 선박 주변에는 날아가지도 않는 성질의 벙커 시유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제띠가 쳐졌습니다. 기름을 빨아들이는 흡착포를 바다에 뿌린 뒤 건져 담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사고 선박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거대한 소화포를 쏘아댑니다. 만일에 있을 좌초 선박 안전 사고 및또이 청정지역 보전을 위해 해상 오염 방제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적의 2,900톤급 화물선에 실려있던 벙커 CU는 모두 100여 톤. 완도 해양경찰서는 정확한 유출량 조사와 함께 사고 선박 선장 등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YTN 김봉환입니다.